배우 안보현 나이 33세 이나혼 자산다에 출연해 화제성을 싹쓸이했다. 신선한 싱글 라이프 공개에 나이부터 키, 필모그래피, 재방송 일시까지 다양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28일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는 안보현과 관련된 키워드가 줄을 잇고 있다. 앞서 지난 27일 밤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의 첫 출연의 화제성을 높인 여파다. 이날 방송된 나 혼자 산다는 9.3%와 11.6% 위 전국 1위 시청률을 기록,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수도권 기준 역시 9.9%, 12.2%로 왕좌에 올랐다. 안보현은 7년차 베테랑 자취러다운 면모를 자랑, 노련한 음식 솜씨로 맛있는 한 끼를 뚝딱 차리고 틈틈이 집을 치우며 깔끔한 주거 공간을 만들어냈다. 17년차 베테랑 자취러다운 면모를 뽐낸 것. 안보현이 소유한 갤로퍼는 현대자동차에서 출시한 갤로퍼 1세대로 알려졌다. 초록빛이 도는 차량 외부의 색은 안보현이 조색해서 만든 것이다. 그는 에마 크롱 2에 대해 96년식 자동차라며 어릴 때부터 갖고 싶었던 드림카라고 설명했다. 전직 복서였던 안보현은 복싱으로 다져진 근육질 몸매를 뽐내며 상남자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운동을 하다가 배우가 된 이유로 손도 부러지고 부상도 많고 부모님이 너무 반대를 하셨다. 직업 군인을 하려고 했다. 그러다 모델 일을 추천받았는데 너무 재밌고 신세계더라고 말했다. 1988년생으로 우리 나이 33세 안보현은 키 187cm에 몸무게 80kg으로 FN 엔터테인먼트 소속 배우다. 부산 최고 출신으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부산시 대표로 활동했다. 아마추어 대회에서 금메달까지 따는 등 재능을 보였지만 모델학과로 진학했다. 이후 2016년 영화 희아로 데뷔한 늦가기 신인 배우다. 태양의 후예, 별별 며느리, 그녀의 사생활, 이태원 클라스 등의 드라마에 출연했다. 특히 태양의 후예에서 특전사 중사 임광남 역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 당시 송혜교의 실물에 감탄한 경험을 밝혀 관심 받기도. 최근에는 JTBC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에서 장근원 역할을 맡아 열연의 큰 사랑을 받았다. 화제성이 이어져 나 혼자 산다 출연까지 성사된 것. 한편 안보현이 출연한 나 혼자 산다 339회 재방송은 MBC, MBC 드라마넷, MBC 에브리원 등에서 시청 가능하다. MBC 드라마넷에서는 오전 11시 47분, 오후 9시 35분 두 차례 339회가 편성돼 있다. MBC 에브리원에서는 오후 7시 40분, 오후 11시 59분에 나 혼자 산다 339회를 시청할 수 있다. 더불어 IMVC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ảm ơn quý vị và các bạn đã xem và theo dõi kênh của chúng tôi. Các bạn hãy like, comment để ủng hộ kênh của mình nhé. Cảm ơn các bạn rất nhiều.